핫 이슈 나우 함께하겠습니다. 오는 4월 19일은 4.19 혁명이 일어난 지 54주년이 되는 날이죠. 4.19 혁명은 1960년 학생과 시민이 중심이 돼서 이승만 정권의 불법, 부정선거에 항의한 민주주의 운동입니다. 이 강북구가 4.19 혁명 제54주년을 기념해서 국민문화제를 개최한다고 하는데요. 강북구 문화체육과 이진호 과장과 자세하게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마련한 행사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4.19 혁명 54주년을 기념해서 국민문화제를 추진하게 되신 배경부터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아, 예. 그 4.19 혁명은 그 우리나라 민주화의 그 분수령이 된 민주 혁명임에도 불구하고 그 대다수 국민들이 그 4.19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함은 물론 그 많은 사람들이 가슴 속에서 잊혀져 가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아, 이러한 현실에 저희 군은 전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그 국민문화제를 통해 그4.19 민주 정신을 계승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여겼습니다. 아, 이에 그 국회와 중앙부처 등의 4.19 혁명 국민문화제 당위성을 설명해서 그 전년도에 1회 대회를 개최하고 올해 두 번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양한 행사들을 마련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나 올해는 청년 민주주의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가 열리더라고요. 좀 설명해 주실까요? 아, 예. 그 4.19 혁명을 그 젊은 세대에게 알리고 그 재조명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그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정치, 경제, 그 사회문화, 민주화를 주제로 전국 대학에 공모해서 그 19개 팀이 치열한 경험을 벌여 그 최종 3팀을 선발하였고, 오는 19일 오후 2시에 그 서경석시의 사회로 덕선여대에서 결승전을 벌입니다. 그 연세대 김호 교수님, 중앙대 장훈 교수님 등 다섯 분의 저명한 교수님들이 그동안 토론 지도와 그 심사위원을 해주시고, 결선 진출 학생들의 수준이 아주 높습니다. 그 현장에서 보시면 그 4.19를 대하는 젊은이들의 그 참신한 시각을 볼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네. 자, 그 외에도 18일부터 20일까지 다양한 문화 행사와 볼거리를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행사들이 있는지 좀 알려주시죠. 오는 4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그 기억하라 4.19의 함성을 외쳐라 통일의 그날까지를 주제로 국립 4.19 민주묘지와 강북구 일원에서 개최하며 참여, 문화, 교육, 전시 등 4개 분야 24개 행사를 진행합니다. 주요 행사를 살펴보면 첫째 날에는 그 강북구청 주변 도로를 한 600m를 통제하고 오후 1시부터 그 29개 부스가 설치돼서 캐리커처, 한지공예, 1960전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펼쳐지고 1960년대 거리지연 퍼레이드, 또 개막 선언식에 이어 윤도현 밴드 등그 유명 가수들의 락 페스티벌 공연이 개최됩니다. 그 둘째 날에는 4.19 혁명 대학생 토론대회와 그 4.19 희생양령을 추모하는 음악회를 개최하고요. 그 셋째 날에는 전국 공모대회로 어몽길 대장과 함께하는 순례길 트레킹과 전국 초등학생 그림 그리기 대회를 개최합니다. 그 조기에 접수가 마감될 정도로 많은 호응을 얻었고, 그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대회질을 높였습니다. 네. 자, 말씀하신 대로 이 4.19 우리나라 민주화의 분수령이 된 아주 중요한 날인데, 이 뜻을 좀 계승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고요. 이 문화제에 참여하려고 하는 시민들은 어디로 가면 될까요? 네. 그 전야제 행사를 비롯한 첫째 날 행사는 그 강북구청 사거리와 광산 사거리 그 600m 전면 통제하고 진행됩니다. 그 현장을 오시면 그 다양한 문화, 체험 행사를 경험하실 수 있고요. 이 외에도 북한산 순례길, 덕선여대, 국립 4.19 민주묘지 등에서 그 4.19 혁명을 기념하는 수준 높은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그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자, 수고하시느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느라고 감사합니다. 오늘 지금까지 강북구 문화체육과 이진호 과장과 4.19 혁명 국민문화제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2014 4.19 혁명 국민문화제 전야제는 오는 18일 오후 3시부터 이4.19 학습 토론회와 함께 열리는데요. 저희 TBS TV에서 학술 토론회를 또 생중계해 드릴 예정이니까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수도권 생방송 나우, 매거진 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9시 23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